안녕하세요. NPO 농장입니다. 시작했나요? 네. 아,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 어떻게, 어디서 시작하는지 우리 신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액션. 예, 네, 안녕하세요. NPO 농장입니다. 네, 이 작물이, 여러분, 이게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들어는 봤었던 작물인데, 네.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또 작물이기도 하죠. 5월 달에 이 농장을 시작하면서 5월 초가 아니라 5월 중하순 정도에 차요태라는 이 모종을 차요태입니다. 차요태 7월에 7월 7월이었나요? 그 정도로 어떤 녹색 대학에서 예 네. 저기 장단콩 거기 가서 파주 네. 파주 장단콩 가서 이 화분 하나를 사온 거예요. 아 화분 하나를 사온 거예요? 8,000원에 아 8,000원에 차요태 되게 비싸네요. 자 새로운 정보를 제가 이제 입수했습니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저 협의도 없이서 막 촬영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막 그냥 이렇게 뭐 그렇죠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좀 알려주시지. 우리는 이거 네. 기대 안 했어요. 아 나는 네. 5월 달에 심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아 그렇군요. 저의 7, 8월 달에 파주 하면 장단콩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장단콩으로 유명한 요리대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파주에서 옆지기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샀답니다. 8,000원 주고. 그래서 이 차요태를 저희가 심었는데 뭐 저기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수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기 위쪽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약간 이쪽에 수분이 고이는 장소라고 판단해서 차요태를 심었는데 정말 안 자라더라고요. 얘가. 아, 이 옆에 오이를 심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오이에 밀려서인지 몰라도 얘네들이 이제 안 자라기 때문에 내가 뭘 잘 모르고 있었나 싶었는데 오이를 걷어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오이가 이제 그 장마가 와가지고 태풍 불고 뭐 해서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오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정리합시다 해서 오이를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잊고 있었던 이 자리에서 차요태가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저 위에까지 그냥 네. 알아서 막 자라는 거예요. 네. 아, 제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네. 이거를 좀 제대로 한번 키워볼까 싶습니다. 네. 차요태가 또 이제 효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0가지. 아, 10가지의 효능이 있는데 뇌에 좋다고 하네요. 네. 혈행이 좋아지고. 네. 그래서 뇌 건강에도 좋고, 네. 기억력에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검색해가지고, 저기 자세히 보기에 따라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한 게 많다고. 아, 너무, 응? 네. 이름도 생소할 뿐더러 좋은 걸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하기 힘드네. 저희가 수확하러 왔는데, 서리가 내리기 이전에 무조건 수확을 해줘야 된대요. 얼기 전에 차요태를 수확을 할 건데요. 무작정. 이게요, 네.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확 큰대요. 찬바람이 불면 또 큰데요. 예, 예. 아. 근데 그렇구나. 얼기 전에 수확은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보면, 요 아래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예, 예. 진짜. 이거 며칠 만에 이렇게 큰 거예요, 진짜. 딱하니. 네, 네. 열매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 첫 수확입니다. 따라란. 딴딴딴딴 따라란. 약간 연두빛으로. 아무튼 이제 얘도 그 채로. 썰어서 샐러드 방식으로 요리를 해 먹으면 그렇게 또 아삭아삭하니 맛있답니다. 장아찌로도 식재료가 된다고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다이어트에도 좋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네. 샐러드로 그 순간 진짜 많이 달렸어요. 여기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네. 따라라란 두 개짜리로 하나에서 두 개가 잡혔어요. 그래서 세 개 세 개 와 이거는 내가 보지도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본 새에 그러니까. 훅 지금 엄청 달렸어요. 우리는 이거 아유 두고 가나 보다 했는데 찬바람이 부니까 어느 순간 얘네들이 요것도 예. 놔둬볼까요? 네 예, 놔둬봐도 될까요? 저기도 있고 네, 그러게 생각보다 많이 달렸어.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 10월 말까지는 예. 살짝 만약에 너무 추워지면 그 전에 얼렁 수확하고요. 요 며칠 상간으로 훅 클 것 같아서 우선 저 세 개는 씨앗 파종해서 잘 키워봅시다. 씨앗을 최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 저걸 심 열매 자체를 또 이렇게 재를 심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되게 그 화분에요
제가 위에 올라와 있으면서 그게 쪼글쪼글 쪼그라들면서 영향이 되면서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고 순이 올라오고 순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애교로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상 엠피어농장이었습니다. 네. 요만큼 와. 하나 심어가지고 네. 사실은 포기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지금 네 개 나왔나요? 네 개죠. 네 개를 하나 정도는 화분에 우리 해서 겨울에 한번 재는지. 아 오케이. 그거 제가 꼭 실험을 하겠습니다. 겨울에 되는 건지. 요놈을 한번 이제 요놈을 잘라가지고 하나. 아니 큰 걸로. 큰 걸로 해야 돼. 씨앗이. 씨앗이 큰 거가 얘가 쪼그라들면서 영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한번. 알겠습니다. 너무 자잘한 걸로 하면 네. 씨앗을 좋은 걸 써야 수확량이 좋다.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자를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고생해서 심어놓고 안 좋은 거 하면 안 나와. 안 좋게 나오면 수확량이 없어요. 그 고생한 보람이 없잖아요. 네. 네. 아우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우리 그 예 네, 저거는 너무 수분이 많았는지 죽었고요. 아직도 꽃을 피고 있는 애들도 있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엠피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 까먹었네. 어우 차유태야 고맙다. 너네 이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다. 아유 파란 하늘에 쭉쭉 뻗어 가네요. 내년에는 차유태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Thank you.